지금 최근에 지금 이종목은 이제 주가의 급등은 이제 테마죠. 그죠? 원숭이 두창. 이 바이러스에 대한 테마 때문에 주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빠진 거예요. 애초에 왜 이걸 보고 샀을까요? 저는 약간 약간 투자자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제가 볼때 약간 너무 공격적, 약간 투기적인 성향을 좀 보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현재로서는 지금 나올 단계는 아닙니다. 다음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셔야 되는 건데, 그렇다면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도 손실 크잖아요. 여기서 순간적으로 떨어졌으니까. 다음 반등 나왔을 때 저는 빠져나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중간에 아직 분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많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다음 반등 나오면 저는 5,500원 위로 반등 시에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